그날 우리의 시작은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오시리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엄청난 인파를 대하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가 용트림치고 있구나,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제가 시민운동을 오래 했는데 진짜 위대한 시민의 시대가 이 자리에서 서막을 올리는구나, 되게 벅찬 마음, 벅찼습니다. 2019년 가을, 수많은 촛불로 우리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지진 같은 함성, 별처럼 무수한 대열,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의 것. 이제 꿈을 향해 전진한 촛불 시민들이 써내려간 역사를 기록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수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에 이르는 길이 4,250m, 폭 40m의 8차선 대로인 서초대로. 이 긴 도로에 촛불 집회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다 나왔습니다. 경찰이 주인인 듯한,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온 가족이 나왔고요. 한 달 반 동안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검찰 행동하는 거 보고 분노가 많이 일어나서 안 나왔습니다.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벌어진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수사와 여론몰이가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불씨였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는 그나마 최소한 유지되어 왔던 한국 언론의 최소한의 존재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입장과 기득권 언론들이 이해관계가 하나로 동일시된 그런 양상을 보였던 매우 충격적인 상황 같아요. 언론들은 검찰이 흘린 정보를 특종, 단독이란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언론이 앞다투어 쏟아낸 조국 관련 보도는 무려 118만 건 이상, 세월호 보도가 24만 건, 최순실 보도가 12만 건인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보도에 보다 못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발적 시민 집회, 상상할 수 없는 형식의 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막 떠받쳐져서 확 만개하는, 폭발하는 그런 것으로, 기존 집회처럼 계획된 집회가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그런 집회, 시민 중심의 집회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 그들이 모이게 된 발단은 어떠한 조직도 아닌 그저 작은 1인 미디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마침 광화문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반대하는 아베기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서 시민들이 이제 조국 수호라는 어떤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야, 이러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24시간 동안 저렇게 의혹 보도로만 검찰에 흘리는 피의 사실 공포 갖고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이제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치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해서 8월 30일 가짜뉴스 언론개혁 조국수호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고, 이후 9월 16일 첫 서초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에게 조국수호라는 구호는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끝나지 않은 적폐청산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생물학적인 개인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추진 세력의 대표였고 그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의 조직적인 테러에 의해서 제거될 위기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검찰 개혁을 막아내는 상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국이라고 하는 개인과 상징으로서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서 조국을 분리시키려고 기득권 매체들이 많이 애를 썼지만 우리 서초동과 여의도의 촛불이 막아냈다. 분리되지 않고 조국이 바로 검찰개혁의 기둥이다 라고 해서 막아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 검찰개혁에 대한 희망, 소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서초동에서 열린 첫 집회. 당시 참가 인원은 불과 3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까지 매일 열린 집회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니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최 측은 매일 하기로 한 촛불 집회를 매주 토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7차 집회. 참가 시민은 무려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1차부터 6차까지, 5차까지 거의 한 200명, 300명이 왔죠. 그때는 소소하게 우리끼리라도 조국을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했는데 금요일이었나요? 갑자기 한 2,000명이 나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야,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집회를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 주에 진짜 기대감을 갖고 촛불 집회를 이어갔고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결과일 때 서로 사람을 보고 놀랐죠. 그냥. 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도 촛불을 든 시민들께서 다시 잡아주신 거죠. 우리가 조국이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것을 다시 외쳐주신 거예요. 버스를 대절해 지방에서 올라온 시민이 있는가 하면 해외 동포들도 함께했습니다. 여기 모인 시민 여러분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정의감으로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달려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기에 연령도 성별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낸 집회는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는 투쟁하되 즐겁게 싸우는 모두가 즐거운 문화회장, 축제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9차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려 했던 최후 통첩 집회 이틀 뒤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되게 원망스러웠었어요. 그때 일부 저희 촛불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조국 장관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근데 정확히 보면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수백만의 촛불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이 퇴임할 때 천만의 조국이 촛불이 돼서 뭐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 응? 본인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퇴임마저도 못할 위기였었죠. 계속 끌려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는 이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황당하죠. 결국 당분간 집회를 중단하려던 계획을 변경. 10월 19일 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여의도에서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시민들의 뜨거운 바람이 또다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고 조국 전 장관을 보내면서 당신이 실력도 갖추고 신념도 있으니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러한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고 임무 수행하는 장관에 대해서 개혁 저항 세력,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개혁 저항 세력이 저항을 하는 거였어요. 항명이었어요. 그것은 이름 그대로 윤석열 항명 사태였던 거죠. 그 당시에 검찰개혁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100만 명이라는 그 서초동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강남 대로변 주도로거든요. 십자가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인파가 왔는데도 검찰은 오히려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서 그 당시에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국민을 안중에도 없구나. 아, 저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민주적 통제장치에 둬야 되겠다. 그 민주적 통제장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국회다. 이제는 국회를 압박해야 된다.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온 촛불 집회. 시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외쳤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열의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15차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9년 가을의 전설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공수처가 통과가 되면 역사에 남을 현장에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그리고 11월 23일 15차 집회를 끝으로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는 거대한 촛불 물결만큼이나 큽니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드디어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선 공수처법 통과되지 못했을 테고요. 그건 검찰개혁의 실패를 의미하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끊임없는 탄핵 요구에 시달렸을 테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패배했겠죠.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이 다시 대한민국의 주류로 작동하면서 모든 개혁이 좌절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든가 적폐 청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투표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넘어서 버렸어요. 그 국민들이 그 촛불의 열망, 이게 표로 막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공수처법이 187석으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세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여실하게 보여준 거죠.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인 검찰 개혁. 바로 촛불 시민들이 검찰의 조직적인 저항을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검찰 개혁 촛불 집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민들의 자발성입니다. 과거와 달리 무슨 정치적인 동력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시민 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직된 것도 아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다른 더 큰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마중물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글쎄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의미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은 정권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혁 조치 또는 개혁 시도에 저항하는 검찰과 또 그 검찰과 한몸이 되었던 언론의 아주 일방적인 공세, 언론이 잘못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시민이 느낀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촛불항쟁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개혁운동이 또는 민주적 개혁운동이 이제 하나의 정권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었던 각 분야의 이제 적폐를 상대로 초점을 이동해가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의식 갖는 의미가 이제 초유의 일이었다. 정권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무관하게 힘을 이제, 과시해왔던 이제 검찰 권력, 언론 권력에 맞서는 일이었다. 그 점에서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그러기에 시민 스스로 집회의 주체가 될 수 있었고 집회가 축제처럼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대규모 집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수많은 재능 기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지칠 줄 몰랐고 모두가 돌아간 거리가 깨끗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집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했는데 재능 기부라는 이름으로 활약해준 각계의 전문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로 고마웠어요. 내 옆에서 앉아있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수백만,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왔을 때 그냥 서로 울은 거예요. 집회가 감동스러운 게 아니라 집에서만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 당하는 조국을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면서 서로 고마웠었고 그 와중에서도 더 고맙다고 하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청소해 주시고 플랜카드 나눠주시고 보이지 않는 헌신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촛불 집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끝났지만 시민들 마음속의 촛불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9일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 국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그건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라든가 그 징계 같은 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우선 검경 수사권이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사건은 검찰이 하되 일반 형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경찰로 이제 수사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그게 이제 큰 줄기는 가장 중요한 줄기입니다. 검찰의 그 기소 능력을 너무 이제 특수부라든가 공안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법률적인 차원으로 하게 하려면은 그 검찰의 이제 그 공판중심주의에 맞는 수사 그 맞아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의석을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할 일을 못해도 안 되고 이게 양날의 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 드는 칼을 지금 쥐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손대서도 안 되고 또 제대로 못하면 또 그 밖에 원성을 또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검찰 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국민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역사는 국민들에 의해서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어떤 역사 속의 현장, 역사의 어떤 변곡점의 현장에 위대한 시민들과 함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 뿌듯하고 이런 어떤 일을 연대의 힘으로 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의 한복판,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집회의 하나의 분수령, 역사적 또 하나의 단계의 발전, 저는 그런 느낌을 들었고 깨어있는 자발적 시민의 우렁찬 함성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귀에 쟁쟁거리면서 맴돌지 않을까. 역사상 이런 집회가 또 있었을까? 역사상 또 이런 집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의 역사 한복판에 뛰어든 사람들. 거리를 가득 메운 무수히 반짝이는 촛불. 그 촛불의 힘으로 탄생할 건전한 대한민국, 상식적인 대한민국.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